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K5 경남 부산 디비전 리그. 경남 창원시 원터치 FC와 경남 양산시 어웍 FC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터치 FC의 포메이션입니다. 황균호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 강요셉 그리고 김준환 선수, 전척탁 선수가 수비를 맡고 있고 김영문, 이재민, 우정우 그리고 정혁진, 김병훈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그리고 박성민과 문희준 선수가 공격에 참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희준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어곡 FC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김부관, 박성욱, 조건혁 이 세 명의 선수가 거의 팀의 골, 대부분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그 1위와 리그 3위의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됐습니다. 빨간색 상하를 입고 있는 원터치 FC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흰색 유니폼 상을 입고 있는 어곡 FC의 경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원터치 FC 오른쪽 김병훈 선수에게 김병훈 공을 사전했습니다. 태클! 공이 빠진 상태에서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옐로 카드를 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정혁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를 한번 볼까요? 원터치 FC에 낮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수비 헤딩 못하고 원터치 공격에서 잡고 있습니다. 뒤에서 반칙. 한번 돌려봅니다만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수비들이 압박합니다. 압박을 빼면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총알 같은 크로스와 박성욱 스트라이커의 헤딩. 공격으로 방향 바꿉니다. 압박하고 있는 원터치. 아주 좋은 힘의 슛! 골키퍼 방안입니다. 문희준 선수에게 첫눈 같은 기회가 왔는데 골키퍼 김지훈 선수가 멋지게 막았습니다. 이대민 선수가 골키퍼를 넘기려고 한번 강한 슛보다는 이 컨트롤이 최악의 컨트롤이었어요. 골키퍼 1대1 너무 쉽게 골키퍼를 봤어요. 김부관 쪽으로 공이 왔습니다. 좀 수비 먼저 잡아내고 골키퍼 자르기 전에 먼저 갑니다. 위험지역 압박해서 뺏어냈습니다.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내는 이 선수에게 반칙이 선택했습니다. 김병훈 오른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헤딩 정확히 못 맞췄어요. 장난스터 슛! 골입니다! 선취골! 원터치! 만들어내는군요. 원터치가 먼저 만들어냅니다. 1대0 전반전 16분 36번 정혁진 선수의 골로 앞서가는 원터치 FC입니다. 전반 16분 정혁진 골이 되면 동료 선수가 있는 쪽으로 공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겁니다. 빨간색 선수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맞고 나온 공을 바로 또 다시 한번 리바운드 골로 해서 1대0. 빠르게 올라옵니다. 헤딩! 끝까지 같이 뺏어내는 원터치. 다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딩! 크로스가 위로 올라갑니다. 원터치의 강점은 바로 이거군요. 네. 프리킥 준비하고는 원터치 올라갑니다. 자, 헤딩! 머리에 문희준 선수가 머리에 맞추게 됐는데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패스 미스.
왼발 왼발 오른발 선수는 아는 사람만 봐. 왼쪽에서 김관 반대 들어온다. 바른 뒤 들어온다. 나가 이제 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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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좋아. 가스비가 태클하면서 크로스 올라오는 것을 잘라냅니다. 자, 압박을 잘 빼냈습니다. 템포가 유지돼야 될 텐데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쪽 헤딩!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골키퍼 막았어요. 박성우 선수가 바로 머리로 골문 쪽으로 밀어넣었더라면은 무방비 상태였는데 그것을 컨트롤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골프와 부딪혔어요. 좋은 기회를 놓쳤던 OFC입니다. 공격 템포가 죽지가 않아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골키퍼가 나온 상태, 골문 비운 상태였습니다. 터치 쪽에서 어곡 쪽으로 지금 불고 있었거든요. 네,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으로 원터치 FC가 어곡 FC를 상대로 해서 전반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리바운드 골 1-0으로 앞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력한 공격력의 어그 FC 마음껏 공격을 못 펼친 전반전이었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간격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상대의 강력한 어그 FC 공격력을 완전히 다운시킨 그 수비력, 분명히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포메이션인데 그것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최민기 선수 미드필더를 투입을 했습니다. 빨간색 상하이를 입고 있는 원터치 FC 그리고 흰색 상을 입고 있는 어워 FC 경기입니다. 지금 바람의 방향이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원터치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요. 골문 쪽, 지금 어곡의 골문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헤딩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코너킥을 찰 때도 코너플레이의 그 깃발이 캡틴 김주환 공을 뺏겼습니다. 자, 박성욱 좁혀 들어갑니다. 악장면 왼발에 걸릴까요? 왼발 슛! 골! 골입니다. 동점골 터뜨리는 어그 FC.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욱 스트라이커입니다. 참 어려운 슛이었는데 템포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이 왼쪽으로 계속 그 중심이 쏠렸는데도 불구하고 왼발로 골프가 나온 것을 보고 처리했습니다. 1-1입니다. 후반 5분 만에 동점골을 터뜨린 OFC. 김우대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슴 컨트롤, 오른발 슛!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코너킥. 이제는 한 골씩 주고 받았습니다. 원터치의 골은 어그 FC 수비진의 실수. 하지만 어그 FC의 골은 박성욱 스트라이커, 박성욱, 김부관 이런 골을 만들어내는 스트라이커들의 개인 기량에서 나온 골. 김동준 주장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시 압박하면서 뺏어내는 원터치. 가운데로 왔습니다. 안쪽 넣어주고 오른쪽 뚫렸습니다. 오른발! 오른발 슛! 골대 밖으로 나옵니다. 골대 맞았어요. 다시 올립니다. 그렇지 합니다. 다시 공 뺏어내는 어곡. 자, 왼발 슛! 골! 골입니다. 강력한 왼발 슛으로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어곡 FC입니다. 아, 멋진 골이었어요. 상대 수비의 허점을 바로 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곡 FC입니다. 멋진 골로 2-1로 앞서가는 어곡 FC입니다. 원터치 FC의 한 선수가 좀 넘어져 있는 상태고요. 경기는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왼쪽에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잘 왔어요.
주장 김주환. 그렇죠, 네. 김주환 선수가 이렇게 때려보는 것도 분명한 좋은 선택입니다. 네, 이제 수비진들이 조금씩 체력적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 이제 왼발 슛 왼쪽으로 갑니다. 김주환 가운데로 올려봅니다. 헤딩 골키퍼 1대1 골키퍼 손이 먼저 공을 잡습니다. 킥을 해도 멀리 가지가 않네요. 뒤에서 반칙 프리킥 올려줍니다. 헤딩 자 혼전지역 다시 헤딩 자 슛 몸을 틀어서 슛을 해봤지만은 골문을 비껴나갑니다. 유준 선수는 부담들도 스물스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재민 박스 안쪽 진입 굴절되면서 골키퍼 쪽 골키퍼 아 골키퍼 차징입니다. 네. 발을 좀 갖다 댔네요. 무리준 선수가 왜 어리라고 또 굴절이 되면서 골키퍼가 나오는 시점이 조금 늦었고요. 그때 무리준 선수가 발을 쭉 뻗었습니다. 체력이 안 되고 스피드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손으로 밀었거든요. 이건 옐로 카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잡았습니다. 터치 자 오른발 슛 빗 맞았습니다. 아 무리준 선수가 전청탁 김영문 뒤꿈치를 줍니다. 김영문 태클 당하고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옵니다. 자 오른발 오른 슛 굴절됩니다. 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네, 문희준 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올라왔죠. 컨트롤 계속 올려야죠. 슛 골! 골입니다. 원더골입니다. 슈퍼골. 멋진 골이네요.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온 공을 뒤에서 정말 제대로 때렸어요. 골키퍼가 손을 들어봤지만 공은 벌써 골네트를 흔드는 그 후였습니다. 아 멋졌어요. 후반 40분에 터진 정혁진 선수의 골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게 거의 마지막 공격될 듯합니다. 올라옵니다. 자, 좋은 기회 박스 안쪽 오른발 슛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OFC 자, 가운데로 옵니다. 수비 뒤로 물러나고 자, 왼발 슛 수비 잘 막았어요. 어우, 태클 프리킥입니다. 아, 위험지역에서 프리킥을 주고만 원터치인데요. 공을 보고 태클했지만은 그것이 조금 높았고요. 공격 들어오는 어구에프 선수가 넘어진 상태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극적인 추가 골이 터질 것인지.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구에프 씨. 김부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부관. 지금 3명 선수 빼고 벽을 다 만들고 있는 원터치 FC입니다. 자, 슛! 빠져나갑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2대2 K5 경남 부산 디비전 리그 경남 양산시 어우 FC와 경남 창원시 원터치 FC 경기 최종 결과
2대2 무승부였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